했어요? 여사님한테 아버님 재산 안 건드린다 각서를 쓰라 그랬다고요? 왜 그게 무슨 말이야? 어? 아 서방님 경우가 없다 없다. 아니, 왜 그러세요 진짜? 아 형수는 이러면 안 되죠. 형수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총 때매줬는데 절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. 아니 솔직히 형수 어? 아버지 재산 미리 한 푼이라도 받아볼까 싶어서 굳이 아버지 옆에 와가지고 비비고 사는 거 아니 그거 누가 몰라요? 아니 어디서 혼자 고고한 척을 하세요. 아 이 자식이 어디 형수한테. 형은 좀 빠져. 형이 형 노릇 제대로 했으면 진작에 끝났을 일이야. 그래서 작은 형이 형 노릇 하는 게 이런 거예요? 지금 잘했단 거예요? 아 이 어린 놈의 자식이 어디서. 샤라! 아버님 전화 안 받으시잖아. 너 같은 자식 없다. 영 끊으신다는데. 유산이고 뭐고 한 푼도 없단 소리잖아. 아버님 찾으러 가자. 빨리. 아우 동서 지금 그게 문제예요. 지금 아버님 찾아서 뭘 어쩌겠다고요. 아버님 성격 몰라요? 일단 화 풀리실 때까지 또 가르치려고. 그럼 지금 그게 문제지. 뭐 형님은 아싸 잘 됐다 이거예요? 안 갈라먹어도 된다 이거지? 됐어요. 이러다가 진짜 안 보신다 그러면 어떡해. 가 빨리 가.